희민아 들어와라. 아니 내 얼굴 들어와라. 댓글 장애하죠? 형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. 여기까지. 그래? 여러분들 그 저희가 해외여행 간다고 갔었잖아요. 진짜 몰랐는데 무인도로 끌려왔어요. 진짜로. 예. 지금 6일째인데 6일 동안 지금 무인도에서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우리 재밌게 노는 줄 알았을 것 같은데 그동안 불 피우고 그럼 각자 인사를 한 번씩 해요. 아 인사를 그래. 아 맞아. 시청자분들한테. 내가 지금 안녕하세요. 배도라지 황금미륵 주펄입니다. 아니 나는 그 햇빛이 너무 쬐가지고 여기 뭐가 났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. 아 너무 가까이 찍지 마. 징그러워. 인사 드려. 야 나? 네. 안녕하세요. 기현84입니다. 요건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. 말하면 안 되는데 보통 저런 건. 그 제가 그 완선이라는 그 피부병이 있었는데 그 무좀균이 옮아가지고 사타구니 그 무좀균이 있으신 분들은 앞바다리 하지 마세요. 그러면은 사타구니에 그 무좀균이 이제 옮아서 뒤꿈치에 닿았어. 네, 뒤꿈치가 좀 이제 지금 굉장히 넓게 이제 여기 이 사타구 지금 굉장히 넓게 이제 여기 이 사타구니 부분을 보면은 아니 이게 왜 보여줘? 넓게 이제 도포가 돼서. 하여튼 지금 그 무인도에 뺏었어요. 그런 얘기하면 안 돼.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속 살다 보니까 여기 주는 또 그게 있어. 내려놓고 사는 그 맛이 있어. 몇 명이? 여러분 서해에 좀 놀러 다니세요. 서해. 서해에 좀 놀러 다니세요. 서해. 좋은 섬이 굉장히 많아요. 뭐 하는 거야? 뭐 하는 거야? 말하면 안 돼. 동해에도 굉장히 좋은 섬 많고. 꺼버려. 더 실상이네. 꺼버려. 서해로 놀러 다니네. 큰일 난 거야? 해외인지 뭔지 그 얘기를. 다섯 번을 말했는데. 한참 얘기하고 왔는데. 해외 무인도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. 어이 미안해요. 아니 지옥 가면 되지 뭐. 근데 좀 그 말을 함부로 못하네. 함부로 안 하죠 보통. 그게 잘 안 돼 내가. 미션 아닙니다. 그래, 미션 했으면 됐어. 네. 성공했고.